베스트 11 최용수 감독이 이끌고 골키퍼의 유상훈, 오스마르, 김남춘, 이웅이, 최효진, 고광민, 김동석, 이상엽, 고요한, 에스쿠데로, 최정환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상주 상무의 베스트 11 박항서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골키퍼의 홍정남, 김창훈, 최효정, 박광선, 강민수, 권순영, 양준하, 서상민, 한상훈, 조동건, 이정엽 선수가 나서고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네. 자, 오늘 경기의 구심은 김상우 주심의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서는 상주 상무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 점차 좁혀 들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연결됐고요.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상혁, 먼 거리에서 그때 오른발 슈팅! 몸을 날려서 이 슈팅을 홍정남이 따냅니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는 김동석인데 네.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장. 지금 발등에 정확히 얹혔기 때문에 네. 이동하고 있는 상주 상무. 하지만 1차 저지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입니다. 공 따냈고 자, 좋은 공간에서 중앙에 에스쿠데로. 자,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볼터치가 길게 떨어집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전에 볼 점유율에서 나왔듯이 일단 경기 운영 상주 상무가 전기 전반 초반에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약 6-4 정도의 볼 점유율의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주 상무입니다. 고강민 왼쪽 측면 돌파 문전으로 올려줬습니다만 강민수가 길게 걷어내면서 한상훈과 서상민이 득점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경기죠.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에스쿠데로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문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자, 문전 앞에서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상주 상무가 또 반면에 매 경기마다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올라옵니다. 길게 떨어지고 헤딩! 이번에는 골키퍼 홍정남이 몸을 날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두 팀의 선수들이 엉켜있는 상황.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길게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권순영이 오른손을 지켜둡니다. 오른발로 문전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뒤쪽에서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네. 하지만 이 선에서 오른발 발리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또 많이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이어갑니다. 문전으로 낮고 강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만 뒤쪽으로 흘렀고요.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자, 일단 길게 흘렀습니다만 왼쪽 골 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김동석이 벌써 두 번째 슈팅이에요. 네. 자, 흐른 볼에 대해서는 바로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가네요. 네. 네. 자, 왼쪽 측면까지 몰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쪽까지 중앙으로 연결 상주 상무입니다. 자, 하지만 슈팅 타임을 놓치면서 오른쪽 측면을 다시 한번 열어줬고 문전으로 띄워지는 크로스는 일단 김남춘이 길게 걷어냅니다. 그래서 끊어서 슈팅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의 공격 고요한 중앙으로 이동. 잘 봤어요. 살짝 흘려줬는데 헤딩으로 떨고 놓습니다만 박스 안쪽에서 공 걷어내고 있는 상주 상무입니다. 프라인 인근에서 왼쪽 측면에 공을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달려 들어가는데 수비 수명 사이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왼발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 선방! 자, 유상훈 결정적인 골키퍼. 찬스였네요. 한상훈! 네. 31라운드 이전까지 부산이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 부산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면서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쪽으로 찔러졌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는데 걸려 넘어졌고 휘슬이 울립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는 이용희 선수가 재치 있게 공을 따냈어요. 전 거의 골과 유사했는데 유상훈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죠. 그렇죠.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네요.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양팀 0-0 전반전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마무리 지었습니다.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양 팀의 진영을 바꿔서 이제 서울이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결국은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서울인데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은 옆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과욕이었어요. 팀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경기를 펼쳤던 전반전 45분. 뭔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후반 초반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문전으로 깜빡했습니다. 골이에요! 이번에는 먼저 이정엽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한상훈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정엽이 뒤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끊어서 슈팅했거든요. 네. 됩니다. 최정환이 이어받았고 왼쪽 측면에 돌아 들어가는 고광민. 좁혀 들어가고 있는 고광민입니다. 수비수와 1대1 상황. 문전으로 중앙으로 고요한 선수가 먼 거리 오른발 슈팅. 자, 세컨볼 에스쿠데로 연결되지 못했고. 또 있고요. 최효정을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 두 명의 수비수.
자, 일단 돌파 열리나요? 열렸습니다. 최우정이 땅볼 크로스는 주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박스 안쪽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피스를 울리지 않았고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다시 한번 강한 크로스 최우정이 이어받았고요. 뒤쪽으로 흘려주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열어봅니다. 왼발로 반대 방향 길게 일단 머리로 걷어내고 있는 서울. 들어가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 문전으로 올라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이 선에서 오른발 슈팅. 위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크로스바 때립니다. 자, 이것이 크로스바에 맞고 나갑니다. 자, 이 선에서 완벽한 오른발에 걸렸던 성두성무였는데 오스마르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 이어받았고 왼쪽 측면으로 연결 최효진 이어받습니다. 각도 좁혀 들어가죠.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반대 방향 박스 안쪽 헤딩으로 공 떨궈 놓고 있는 상두상무 뒤쪽에 몰리나 살짝 빌려줍니다. 다시 공 이어받았고 앞쪽으로 찔러내는 스루 패스는 길게 떨어지고 말았네요. 네, 지금 다시 이상엽이 이어받았고 중앙에 S2대로 뒤쪽에 흐른 공 중앙에는 윤주태가 패스 주고받습니다.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고 있는 중앙 공격 아직 공 살아있고 몰리나 먼 거리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주춤주춤 들어가고 있는 몰리나의 네. 왼발 슈팅 지금도 몰리나 선수의 욕심인데 네.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이번에 상주상무의 역습 상황 가운데 이용희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 옐로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유상훈 선수가 한 발 앞서서 이 공을 일단은 따냈습니다. 네. 파울을 맞이해서 먼저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반대 방향 유상훈의 펀칭 그대 오른발 슈팅 빗마다 다시 한 번! 유상훈 선방! 오스마르가 길게 걷어냅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마는 상주네요. 네. 자, 일단 머리로 떨궈놨고요. 살짝 중앙으로 연결한 패스가 상주 상무 쪽으로 흐릅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살짝 흘려놓은 공 오스마르가 머리로 침착하게 유상훈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왼쪽 측면을 한 번에 돌려줍니다. 최우진 1대1. 문전으로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갔고 상주의 머리 막 뒤쪽으로 흐릅니다. 일단 공 살려내고 있는 서울인데요. 자, 지금 오스마르가 많이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몰리나가 왼발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만 자, 몸을 날려서 이 공을 따내고 있는 상주상무.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낼지를 봐야 되겠죠? 자, 낮은 크로스가 올라옵니다만 서울의 머리맡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몰리나가 공을 따내기 이전에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은 뜨고 말았습니다. 네. 수원 FC에서 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21경기 출전을 했고요. 올 시즌은 한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뒤쪽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서울이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반대 방향. 몰리나 자, 앞쪽에 에스쿠데로! 네. 몰리나가 돌아 들어가는 에스쿠데로를 잘 봤습니다만 패스가 길게 떨어지고 말았네요. 전혀 박스 안쪽으로의 진입이 녹록지 않은 서울입니다. 네, 지금도 여기서 공 뺏겼죠.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상부상무 수비수 2명, 공격수 2명. 네. 마지막에 볼터치가 길게 떨어졌고 최효진이 그런데 탄력을 받으면서 약진할 타이밍에 이렇게 발목을 한 명씩 잡히게 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연결 상부상무가 다시 한번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먼저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이고요. 자, 최효진이 공을 잡았습니다만 수심에 B3 올리면서 후반전 45분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31라운드 경기 상주상무와 F서울의 경기는 상주상무 후반전 5분에 터진 이상혁 선수의 한골로 상주상무가 1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